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축전지는 15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인데요. 주로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나 전동카트의 구동용 배터리로도 사용되고 있고 ESS라 불리는 에너지 저장장치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축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짧은 수명입니다. 납축전지의 최대 충방전 가능 사이클은 리튬 계열 배터리와 비교하여 크게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납축전지의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납축전지를 사용할수록 충전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성능이 나빠진다면 우선 극판에 황산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극판에 쌓인 황산납이 배터리의 성능 저하는 물론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황산납의 형성을 막으면 납축전지의 성능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리바이벌을 배터리에 연결하고 배터리에 연결한 상태로 부착해 놓으면 황산납 결정체의 형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리바이버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펄스인데요. 리바이버만의 펄스가 극판의 황산화를 방지하여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되고 잔여 수명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배터리 건강 지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바이버 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은 최대 196kg. 리바이버는 폐기물을 감소시켜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친환경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의 배터리, 리바이버로 더 오래오래 사용하세요.